어, 그럴 때요. 네. 달맞이 고개로 갔어요. 달맞이 고개. 자, 도착을 했습니다. 무려 4시간 반을 걸려서 왔어요. 야, 여러분들 아시죠? 부산의 시라이프 아쿠아리움. 여기 보세요. 바다 보세요. 여기가 해운대였나? 자, 이제 들어갑니다. 와, 그 해룡이라는 자체가 이게 멸종위기 1급인가? 아마 여기 이제 전국에서 우리나라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 친구 보이면 깜짝 놀랐네. 야, 역시 아쿠아리움 들어오면은, 와, 오! 저 뭐야? 도라도! 여러분들, 여기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이 도라도가 나중에 엄청 커지거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런 물고기고. 야, 너네 뭐냐? 이거 내 생각에 또, 어, 옥시도라스 가분메기. 아마존 물고기입니다. 야, 약간 이런 웅장함이 확실히 좋고. 어? 우리나라 그건가? 남생이 같은데? 야, 남생이. 이 친구가 천연기념물입니다. 여기는 이제 피라냐. 아, 레드 벨리드라고 하는구나. 붉은 색깔의 배를 가졌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아마존에 자주 가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다트프로, 와, 범블비 얘네들 제가 나중에 잡아서 꼭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제가 아마존 가서 잡은 물고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아, 미안하다, 앞에 면전에 대고. 지금 이게 실바로나가 이거는 메타급이 되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데,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제가 잡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애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크기가 체감이 가시나요? 이게 아마존 가오리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신기해하는 어종인데, 여기 있는 글라스 캣핏이라고 해서 몸이 투명한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메기입니다, 메기. 이거 암보니아인가? 아, 귀여워. 못 올라와. 힘내라. 우와. 우와, 저 미쳤다. 와, 이게 여러분 십몇 년 됐대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 크기가 한국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데, 여기 보면 얼굴이 나 있는 이 무늬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멋있죠. 얘네가 아마존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커지는 그 민물고기 종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파쿠라고 하는 어종인데, 얘도 엄청 커요. 지금 한 몇십 킬로 될 것 같은데, 얘를 이제 탐바키라 하거든요, 브라질에서는. 이게 식용으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큰 어종. 와, 여기 진짜 재밌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의 주인공은 이따가 저희가 협조 요청에 의해서 가까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이도 줄 거예요. 이거 전기맴장어. 약간 생긴 게 조금 이상해. 나만 네, 이상해. 아, 귀여워. 펭귄 번식이 많이 됐나? 펭귄이 많네. 이게 자카스 펭귄이라고 하는 펭귄 종류인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황제 펭귄이라 해서 여기 살 때 보인 거 있죠? 이거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와, 여기 수달 있다. 수달하면은 이웃집 수달, 우리 모카, 돌체라떼 다 생각나네. 와, 상어 간이 왜 이렇게 크냐? 간 크기가 940kg, 체내 공간이 90%를 차지하니 간땡이가 많이 부었구만. 어, 미안.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 다니면서 여기 있는 열대어들 있죠, 해수 열대어들을 직접 자연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제 거 영상 찾아보시면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 다 있습니다. 우리 저쪽으로 쭉 갑시다. 구덜덜덜. 아래 상어가 있구만, 그런. 와, 그리고 이건 좀 신기한데, 아, 저런 거 배 타는 거 나중에 한번 해서 상어한테 밥 주고 하는 거, 그런 거 있거든요. 저 나중에 한번 타봐야겠다. 자, 내려갑시다. 왜냐면 4시에 뭐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해수인 TV를 굉장히 즐겨 보는데, 거기에 있는 곰치랑 똑같은 곰치 같은 느낌? 와, 얘 진짜 크다. 얘가 곰치라고 하는 어종인데, 얘네들은 그 아가미에 물이 계속 순환이 돼야지 호흡을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자는 동안에도 입을 계속 이렇게 오므렸다가 벌렸다 물을 흡수합니다. 이게 나중에 막 몇 미터까지 커지는 그런 어종이고. 쟤도 진짜 멋있죠.
그리고 보름단물 해파리인데, 오 여기 먹이 되게 많이 먹은 거예요. 여기 지금 동그란 어떤 내장기관이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먹이를 먹어서 안에 차 있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그 기관에 투명하게 비어 있습니다. 카우 노즈레이 수고리도 있고 라쿤나비도 있네요. 라쿤나비. 와 이게 오키나와에 가면 약간 이런 비주얼로 스노클링 할 수 있는데 오키나와 가서 블루탱도 한번 보고 싶다. 야 이제 좀 있으면 여기 4시부터 여기서 먹일 주는데, 우와 샌드 타이거 샤크. 샌드 타이거 샤크 엄청 크다. 그 다음에 자이언트 그루퍼 얘 진짜 크다. 진짜 커요. 일명 다금발이라고 하잖아요 저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포획이 되는데 자주 되는 건 아니고 가끔씩 된다고 해요. 어 실버킹 타푼 타푼. 저 여러분 제가 나중에 플로리다 가면 저기 여기 사진에 보면 타푼 제가 맨손으로 잡는 거 그런 거 있는데 한번 체험해 볼게요 나중에. 우와 나 플레용피쉬 미쳤다. 여러분 이거 꼭 봐야 돼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나 플레용피쉬 제도 한 2m 되겠다 진짜. 자 그러고 보시면, 아 진짜요? 먹이 준대. 빨리 가자. 뛰어 뛰어 뛰어. 아이고 우와 얘 뭐야, 너 붉은 머리 거북인가? 얘 엄청 크네. 우와 나 지금 가다가 빠져들었어. 장수 거북 다음에 얘가 더 크거든요. 우와 와 아쿠아리스를 진짜 엄청 크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외치면 된다 말씀드렸죠? 아쿠아리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아쿠아리스 아쿠아리스. 어 저기 오셨어. 우와 GT 봐봐 미쳤어. 와 보이세요? 먹이 먹는 거 기다리는 거 봐봐. 와 상어. 오 오마이갓. 얘네 지금 흥분했어. 와 지금 여기 보시면 상어들은 좀 흥분할 수 있어서 봉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어들을 제재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분께서는 이제 먹이를 주고 있는 아쿠아리스 분은 이제 집중을 여기만 하시는 겁니다. 3일 1조로 들어가시는 것 같고 그루퍼들이 이렇게 오네요. 우와 옆에 정갱이 애들도 엄청 달려들어. 우와 진짜 크다. 우와 대박. 저 뒤에 지느러미로 다리 잡고 있어.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좋아해주고 계시거든요. 와 여러분 보셨죠? 장난 아니에요. 드디어 제가 그렇게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그 해룡 있잖아요. 그 해룡을 보러 가겠습니다. 이거는 가까이서 볼 수가 있어요. 먹이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협조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어 뭐야 여기 갑오징어가 있네. 아 등줄숭어 되게 작다 귀엽다. 국내 단독 전시래요. 그리고 저기 뒤에 작은 지치가 있잖아요. 그물코 지치라고 이제 해안가에 근처에 사는 지치입니다. 귀여워 나처럼. 그리고 우리나라 범돔 그 다음에 이제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해포리라고도 있고. 아 절갑붕어다. 얘네 진짜 귀여워. 제가 예전에 사육해가지고 치료해가지고 제가 기증도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철갑붕어가 이렇게 생겼고 심해 어종이에요. 자 아,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해룡입니다. 이게 해룡이 제가 알기로 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리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는 분과 좀 달라요. 근데 얘네들은 호주 고유종이에요. 우와
이게 국내 단독입니다. 해마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해마는 바다의 말을 말하고 해룡은 바다의 용을 말합니다. 크기가 생각보다 크고 우와 미쳤어. 우와 이게 한 마리에 굉장히 고가종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500만원? 1000만원? 어디로 주나요? 어 여기 오셨다. 아 우와 이거 보세요. 애들이 입을 이렇게 뻐끔뻐끔해서 하는데 이게 탈락 없이 다 건강하게 다 오신 거죠? 온 거죠? 네. 13마리 중에 사실 얘네들은 이제 수분에 예민하고 해서 탈락될 수도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13마리가 모조리 다 자랐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뭔가 영롱하다는 느낌? 지금 얘네들이 어쨌든 국내 단독 전시로 13마리가 해룡이 입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해룡 같은 경우에 호주에 가면 이제 가끔 해안가에 사체가 밀려온다고 하는데 준 위협이네요 현재 단계가. 몇 급이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사이트에서 몇 급이죠? 인도양이랑 호주 남부 쪽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쿠아리스트 분이 여기서 얘기해 주셨는데 얘네 사이테스가 아니래요. 개인 사육이 힘들다 해서 사이테스일 줄 알았는데 사이테스가 아니고요 국제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키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고가이면서도 사육 난이도가 어려워서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해마들은 전량 보호종이 돼서 우리 여러분들 자연을 잡으시면 자연에 방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해룡 한번 봤고요. 여기 보면은 진짜 얘네는 뭔가 강아지들 신나가지고 공원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헤엄치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보면 볼수록 계속 지나치기가 좀 그렇네. 너 진짜 멋있다 야. 오 먹는다. 오야야야 먹었어. 잘했어. 유튜브를 아는구나 너 이 자식. 우리 볼 건 다 봤습니다. 딴 곳으로 가서 좀 특이한 거 좀 봅시다. 와 근데 아까 그 먹이 주는 거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그루퍼에다가 GT에다가 타폰에다가 다 있어. 심지어 크기가 넘사벽이에요. 여기서 또 뭐 하나 봐. 아 너무 잘 온 것 같아 이게. 한번 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토종고래 아세요? 지금 이거 상갱이인데 상갱이 구조해서 치료해서 다시 방류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상갱이 여기 크진 않아요. 토종고래입니다. 아 펭귄 브리딩도 하시네. 와 뭔가 짧고 굵게 뭔가 많이 본 느낌이에요. 해마 연시처? 여기 또 뭐가 있네. 아 맞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이 실고기과 물고기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여기 찾아볼게요. 어 여기 있다. 부산에서도 많이 잡히는 그런 어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해마 같기도 하죠. 사이즈는 한 이만한데 가까이서 보면 이래요. 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거꾸로 다니는 그런 물고기인데 이게 이름 뭐였지? 썬게이저였나? 네, 여기 얘네들이 단체로 이렇게 유영을 합니다. 이게 나뭇가지나 이런 게 아니라 저기 둥둥 떠다녀요. 그리고 해마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빅벨리 해마. 잘 보면은 얼굴 이렇게 말처럼 생겼죠. 실제로 이런 구주머리나 수추에 꼬리를 감싸서 이제 버티기도 하고 이렇게 매달려서 잠자고 그럽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 빅벨리 해마도 호주에서 왔네. 해룡이랑 빅벨리 해마는 다 호주에서 오나봐요. 와 그리고 저 지금 처음 알았는데 이 카멜레온도 시야를 이렇게 180도 쓰잖아요. 근데 해마도 양면을 자유자재로 180도 쓴대요. 너 진짜 그러니? 아 하긴 아까 보니까 곤쟁이 잘 찾더라 야. 야 이렇게 해마 보고 나면 아 끝이다. 아 나는 아쿠아리움 오면 왜 힘들지? 지금 입장부터 지금 나갈 때까지 지금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 이제 이거 타면 집 가요. 하여튼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 우와 바다다.